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불려서 간후 체에 받치고, 호두는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받쳐 붓고 끓이다가 쌀 갈아 놓은 것을 한데 넣고 잘 저으면서 쓴죽을 호두죽이라고 하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문헌자료는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 교합총서 빙어각 이시 19세기 초 주식시의 연안이시 19세기 후반 식료찬요 전순의 1460년 되어 있고요. 문헌자료는 시의전서 원문 자축순환법으로 하되 행인은 다겨 한 물에 담가 우려야 쓴맛이 없나니라. 번역문 자축순환법과 같이 한다. 조리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2. 불린 쌀에 호두를 섞어 곱게 간다. 3. 쌀과 호두를 간 가루는 가는 채로 거른다. 4. 채로 거른 가루로 죽을 씻는다. 5. 그릇에 죽을 담고 백청을 종지에 담아낸다. 조리기기는 가는째 그릇 종지입니다. 문헌자료 2 교합총서 원문 호두를 까 더운 물이 담았다가 허물 벗겨 갈아 무리와 섞어 자축수도 타면 치담하고 절미하고 해소의 유익하니라. 호두를 까서 더운 물에 담갔다가 속껍질을 다 벗긴다. 갈아서 쌀가루에 자축을 수수도 타면 매우 담백하고 맛이 좋다. 기침에 유익하다. 조리법 1. 호두는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속껍질을 벗긴다. 2. 속껍질을 벗긴 호두는 곱게 간다. 3. 쌀가루에 물을 붓고 섞어서 끓으면 이의 갈은 호두죽을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3 주식사의 원문 호두를 깨어 더우물에 담가 허물 벗겨 맷돌에 갈아 쌀무리와 반식하여 자축 숫더 하라 치담하고 해소에 좋으니라. 번역문 호두를 깨어 더우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 맷돌에 갈아 쌀무리와 반식하여 자축수듯 한다. 치담과 기침에 좋다. 조리법 1. 호두를 깨서 더운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간다. 2. 호두 간 것과 쌀무리 반식하여 물을 넣고 죽을 만든다. 조리기기는 맷돌입니다. 문헌자료 4. 식료찬요 원문 치성님 편중 유적자자 호도 6일승년 세미 자작죽일승 화복즉차 번역문 소변에 돌이 섞여 나오는 임증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요도가 아픔 이런 임증을 치료하려면 호두의 속살 한 대를 갈고 가는 쌀을 삶아 죽한 대를 만들어 서로 섞어 보봉하면 즉시 차도가 있다. 조리법 1. 껍질을 벗긴 호두 한 대를 간다. 2. 가는 쌀과 함께 삶아 죽한 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